자, 이제 투자론의 내용을 보는데요. 이 기출 문제를 보면은 투자론의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일곱 문제에서 여덟 문제까지, 여러 단원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투자론이에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론. 감정평가론이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렵고요. 근데, 그래봤자 뭐 사람 사는 세상 얘기입니다. 이제 계산 문제가 있어서 제일 어려워들 하시는데 혹시 계산 문제는 다들 어려워하시나요? 계산 자신 있으신가요? 예전에 수학 같은 거, 산수 같은 거 그냥입니까? 계산 문제 자신 있나요? 예전에 산수나 뭐 수학 별로예요. 여자분들은 뭐 숫자하고는 별로 관계가 좀먼것 같은데 그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국어는 어땠어요? 학교 학창 시절에 국어. 국어는 괜찮았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국어는 괜찮았어요? 다들 그런가요? 수학보다는 국어? 제가 봤을 때는 국어를 잘하는 사람은 수학을 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학도 하나의 언어입니다. 언어예요, 언어. 기호의 약속일 뿐이죠. 근데 오히려 국어보다도 더 쉽다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국어는 밤이 가고 아침이 온다 할때그 밤하고 비가 내리네, 폭풍우 치네 이런 어떤 의미가 있죠. 그게 밤이 간다는 게 정말 밤이 갔다는 게 아니라 어려운 시절이 갔다, 뭐, 이렇게.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는 그게 다른 의미가 될 수가 있죠. 저는 국어가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밤이면 밤이지. 왜 밤이 왜딴 생각, 딴 말이 들어가느냐는, 뜻이 딴게 들어가느냐는 거죠. 근데 수학은 얼마나 깔끔해요. 딱 그거 외에는 다른 뜻이 없어요. 예, 그래서 수학을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라고 생각해요. 정말 가장 군더더기 없는 언어입니다. 근데 진짜 국어는 다른 뜻이 있잖아요. 그거를 더 쉬워하시는 분들이 왜 수학을 어려워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다른 거는 필요 없어요.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퍼센트 계산할 줄만 알면 돼요. 퍼센트. 퍼센트 다들 할줄 아시죠? 그것만 하시면 돼요. 자, 이 투자론에서는 이제 투자론의 기초 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험과 수익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포트폴리오라는 주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화폐의 시간 가치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투자 분석 기법이에요. 현금 수지 측정이 있고요.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측정합니다. 그다음에 투자 분석 기법을 적용합니다. 자, 이 투자론에 대해서는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어디에다가 건물 사면은 돈 벌어다 준다 이거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어디에 어떤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얼마에 투자해서 얼마의 임대료 수익을 얻으면 몇 퍼센트의 수익률이 되니까. 이거 투자할 만한 거다, 그렇지 않은 거다,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파트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개업을 하시면 브리핑을 해야 될 때가 있죠. 수익성 부동산은 수익률 계산해서 브리핑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이게 필요해요. 그냥 주택만 중개한다면 별 필요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수익률을 계산해줘야 되는 상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무실 같은 거. 그 계산하는 거를 도와주는 겁니다. 아무튼 그 이제 기초 파트에서는 이제 지렛대 효과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지렛대 효과. 그리고 이제 위험이 뭔지 수익이 뭔지 이제 간단하게 이제 개념 정도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포트폴리오라는 개념이 뭐냐, 화폐 시간 가치가 뭐냐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일 먼저 이제 투자의 개념이 뭔지만 좀 설명드릴게요. 투자가 뭔지, 이 투자론에서 말하는 투자라는 거는, 내가 지금 돈을 갖고 있습니다. 이 돈을 지금 써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이제 어렵게 어렵게 모은 돈을 써버릴 수도 있는데 써버리지 않고 어딘가에 투입을 하는 거죠. 근데 어딘가에 투입할 때 그 투입하는 거는 불확실한 곳일까요? 확실한 곳일까요? 예를 들어서 확실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나타날 때 확실한 거고요. 예상한 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면 그는 불확실한 거죠. 그럼 예를 들어 은행 금리가 2%다. 그럼 은행에 예금을 하면은 2%보다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나요? 그러지 않죠. 이거는 확실한 거죠. 그러면 은행에 예금하면 하고 오면서 나 투자하고 온다 그럽니까? 은행에 예금하고 오면서 투자한다는 말 안 쓰죠. 투자라는 것은 확실한 곳에 하는 것이 아니죠. 투자라는 것은 불확실한 곳, 위험한 곳에 할 때 투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써버릴 수 있는 이 돈을 그거는 확실한 거예요. 현재 확실하게 소비해버릴 수 있는, 써버릴 수 있는, 소비가 써버리는 거죠. 써버릴 수 있는 돈을 현재 소비하지 않고 이걸 희생해서 미래 불확실한 뭐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이거를 교환하는 행위라 그래요. 교환. 현재의 확실한 소비와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교환하는 행위가 투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뭐 일단 뭐 투자 개념이 이 정도고요. 나머지 여러 뭐 투자의 장단점 하는 게 있어요. 그 투자의 장단점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지렛대 효과예요. 지렛대 효과. 지렛대 아시죠, 다들? 어떤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릴 때 지렛대를 이용해서 들어 올리죠. 이게 길면 길수록 조금만 움직여도 올라가죠. 자, 여기가 뭔가 하면은 자기 자본 수익률이에요. 이 지렛대가 타인 자본이에요. 타인 자본. 다른 사람 돈입니다. 다른 사람 돈을 이용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내 돈 수익률을 말하는 거예요. 내 돈 수익률을 올리는 겁니다. 이걸 다른 사람 돈을 이용해서 쭉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천만 원을 모았어요. 이 천만 원을 펀드에 넣으면은 20%를 벌 수 있을 것 같대요. 상당히 괜찮은 수익률이죠. 근데 욕심이 생기는 거죠. 마침 나한테 마이너스 통장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에서도 천만 원 빼서 두 구좌를 만드는 거죠. 내 돈 천만 원으로 한 구좌, 마이너스 통장에서 뺀 천만 원으로 또 한 구좌. 모두 얼마를 투자하는 거예요? 내 거 천만 원, 남의 거 천만 원. 이렇게 해서 총 2천만 원을 투자하는 거예요. 내 돈으로만 투자하면은 200만 원을 벌 것이 예상되지만, 근데 이 마이너스 통장을 쓸 때는 이자를 줘야 돼요. 10%의 이자를 줘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예상대로만 된다면, 2천만 원을 투자를 하는데, 이 중에 내 돈이 얼마? 천만 원. 남의 돈이? 천만 원. 자, 타인 자본이고 자기 자본이에요. 이 타인 자본에 대해서는 10%의 이자를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예상대로 된다면 얼마가 돼서 들어와요? 2,400이 돼서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내 돈 넣은 구좌도 1,200이 돼 있을 것이고, 예상대로 된다면 남의 돈 1,000만 원 그 구좌도 1,200일 텐데, 그 구좌 1,200이 되더라도 남의 돈 돌려줄 때는 얼마만 돌려주면 돼요? 천만 원 원금에다가 이자 100만 원만 돌려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나머지 100만 원은 여기 얹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돈만 따져보라는 거죠. 나한테 남는 것만. 그게 바로 자기 자본 수익률을 따지는 거예요. 나한테 남는 돈만 따지는 거. 총 자본이 얼마예요? 2000이죠. 총 자본 수익률은 어차피 20%예요. 총 자본 수익률은 20%지만 자기 자본만 따지라고요. 남의 돈 준 거 빼고. 내 돈만 따지면 몇 프로예요? 30%가 됐죠. 바로 이겁니다. 내 돈으로만 하면은 몇 프로 벌 거를?
20% 벌 거를 남의 돈을 이용해서 내 돈의 수익률이 올라갔죠. 이걸 이렇게 해서 이게 올린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정의 지렛대 효과예요. 자, 그러면 더 욕심 생기지 않나요? 천만 원짜리 하나 더 해서 총 3천만 원으로 투자하면 3,600만 원이 돼서 들어온다면, 이 중에 내 돈으로 3,600이 돼서 들어온다면 내 돈은 어차피 1,200, 남의 돈 2,400이 될 건데, 이제는 여기는 2,400을 주는 게 아니고 얼마만 주면 돼요? 2,200만 주면 나한테 1,400이 떨어지겠죠? 어차피 타인 자본은 10% 이자만 주면 되니까, 이제는 2,000을 썼으니까 남의 돈을 2,200을 주면은 1,400이 나한테 떨어지는 거죠. 다시 100이 더 얹어졌죠? 몇 프로? 40% 이제 자기 자본 수익률은. 이쯤 되면 한 1억쯤 하면 어떻게 될까요? 1억쯤 하면은 뭐 한 100 몇십 프로까지도 될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이게 점점 올라가는 거죠. 이게 점점 올라가서 남의 돈을 많이 사용할수록 어때요? 점점 더 올라가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예상은 그렇게 했어요. 20%를.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수익률이 낮아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자율하고 총자본 수익률하고 그다음에 자기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률이에요. 자기자본 수익률을 지분 수익률이라고도 해요. 자기자본, 지분 같은 말이에요. 여기가 10%, 여기가 20%가 돼준다면냐, 계획대로 돼준다면냐, 여기가 남의 돈을 1,000만 원 쓰면 30%, 남의 돈을 2,000만 원 쓰면 40%, 남의 돈을 3,000만 원 쓰면 이제는 50%가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남의 돈을 많이 사용할수록 이렇게 올라가지만, 이렇게 여기서 이게 10%, 20%, 30, 40, 50, 60 올라가요. 이게 여기 빌린 이자율이 이 위치예요. 총자본 수익률이 이 위치고. 근데 10%로 빌렸는데 결과적으로 0%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이에요. 그렇죠. 내 돈으로만 하면은 그냥 천만 원 나갔다가 천만 원 들어오는 거예요. 0%일 때는. 근데 남의 돈을 쓸 때에는 2천만 원이 나가서 2천만 원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총자본 수익률이 0%란 얘기는. 2천만 원이 나가서 2천만 원이 들어오면은 어차피 남의 돈 사용에 대한 대가는 1,100은 딱 고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얼마 떨어지는 거예요? 900이죠. 그 이자를 내 원금에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몇 프로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0% 되는 거죠. 근데 남의 돈을 2천만 원 쓰면 그 두 번째 천만 원에 대한 이자도 내 원금에서 줘야 되니까 그때는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부의 지렛대 효과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장점에서 말하는 것은 이 정의 지렛대 효과를 말하는 거예요. 이 부의 지렛대 효과는 원하지 않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기대하고 남의 돈을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얘가 될 수도 있으니까 남의 돈을 함부로 많이 쓸 수가 없다는 거죠. 남의 돈 1억 썼다가 이렇게 돼버리면 한 큐에 그냥 깡통 돼버리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게 무슨 효과? 지렛대 효과. 이제 부의 지렛, 정의 지렛 합쳐서 예외적으로 영의 지렛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입문 과정에서 아 이런 게 있구나, 지렛대 효과. 남의 돈을 이용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이려고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수도 있다? 낮아질 수도 있다. 정의 지뢰, 부의 지뢰. 자, 일단 그 기초에서는 이 정도만 체크를 하고요. 나중에 좀 더 하고요. 그 부동산 투자의 장단점 이런 나머지 내용들 중에서는 그 소득, 이득, 자본, 이득 이걸 꼭 체크하세요. 이 용어는 알고 계셔야 돼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니까. 소득, 이득, 자본, 이득 그 몇 번째 있죠? 세 번째 있죠? 235쪽에 동그라미 3번이에요. 소득이득은 임대료 수입 생각하면 되고요. 자본이득은 시세 차익을 생각하면 돼요. 됐나요? 소득이득은 뭐라고요? 임대료 수입. 자본이득은 시세 차익. 그러니까 우리가 이
투자론에서 생각하는 부동산은 수익성 부동산 생각해야 돼요. 수익성. 그러니까 매달 매달 받는 임대료 수익과 시세 차익을 생각해야 되니까요. 됐죠? 자, 기초에서는 이 정도로 체크를 하시고요. 다음에 241쪽에 이제 위험과 수익 볼게요. 자, 위험이라는 개념, 수익이라는 개념, 이제 이거 설명드리고요. 자, 지금 하는 내용이 지금 오늘 그 아까 정책론하고 요 정도는 괜찮나요? 계산. 이 정도 계산이면은 좀 괜찮으면 괜찮고요. 다행이고요. 항상 요 계산이 나오는 파트에서는 제가 굉장히 여러분보다 긴장을 하는 편이에요. 지금 제대로 따라오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예, 돌격 앞으로 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혼자 달려가고 있어요. 서류원들은 전부 다 숨어서 안 따라오고 있고요. 예, 뒤를 돌아보면은 전부 다 전멸이 돼 있어요. 예, 바짝 숙이고 있고. 아무튼 지금까지는 괜찮으면 다행이고요. 자, 위험이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깨야 돼요. 생각을 설명 들으세요. 위험이라는 거를 손실 가능성 요렇게만 생각하면은 반쪽만 생각하는 거예요. 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예상치로부터 벗어날 가능성 이렇게 해야 돼요. 조금 전에 제가 예금을 예를 들면서 1년 뒤에 예금 이자율이 2%다. 그럼 2%보다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다. 아니라 그랬죠. 이거는 예상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없죠. 이러면은 위험이 없는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자, 근데 펀드에 가입하라고 했어요. 연 평균 수익률이 5%래요. 지금까지 개설 이후 5년 지났는데 지난 5년간 연 평균 수익률이 5%래요. 자, 그러니까 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해서 판매를 했어요. 펀드를. 그래서 가입을 했어요. 그럼 1년 뒤에 5% 될까요? 반드시 된다는 보장이 없죠. 요거는 뭐가 있는 거? 위험이 있는 거. 그럼 위험이 있다는 얘기는 5%보다 덜 나온다는 뜻이에요? 지금 연 평균 5%라고 했잖아요. 어떤 해는 더 나왔을 때도 있었고 어떤 해는 덜 나왔을 때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평균적으로 5%라는 얘기는. 그건 뭐예요? 1년 뒤에 5%보다 많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손실만 5%보다 밑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위험이라는 건 더 위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평균 5% 아닌가요? 평균 5%라는 얘기는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이라는 것을 손실 가능성으로만 생각하면 반쪽만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점점 아닌 것 같아요. 표정들이 점점 제가 생각한 것하고는 다른 쪽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야 되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어려울 수 있어요. 사실은 여기는 암기보다는 이해거든요. 그게 더 쉬워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많은 사항들을 다 암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이해를 해서 생각을 해서 해두면은 나중 되면은 공부를 따로 안 해도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생각하기 싫어하는 것들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하기 싫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가능한 한 이해를 하세요. 점심 메뉴가 뭐가 좋을지 생각하는 것도 귀찮은 사람이에요. 그냥 누가 그냥 먹으라고 그냥 갖다 주는 대로 먹는 거 제일 좋아해요. 학원에서 다니는 학원에서 점심 뭐 드실래요? 그러지 말고 그냥 주는 대로 그냥 먹는 게 제일 좋은 사람인데 여기서만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자, 위험이라는 것은 예상치로부터 무슨 어떻게 될 가능성? 벗어날 가능성. 이게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아니라 예상치로부터 벗어나는 게 위로 벗어날 수도 있고 아래로 벗어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자, A, B를 한번 볼게요. 둘 다 1억을 투자하는 거예요. 이것도 1억 투자하고. 자, 호황일 때, 잘 될 때요. 확률은 50%. 불황일 때, 못 될 때요. 확률이 50%예요. 잘 되면 얘는 1억 9천이에요. 못 되면 5천이에요. 잘못되면은. 확률이 반반인 것의 의미가 뭔가면은 A라는 통 속에 탁구공 두 개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1억 9천이 적혀 있고 하나는 5천이 적혀 있어요.
1억 내놓고 통 속에 공을 뽑는 거예요. 1억 9천 적혀 있는 거 뽑으면 9천 얹어서 돌려주는 거고요. 5천 적혀 있는 거 뽑으면 5천만 원 떼고 5천만 원만 돌려주는 게임이에요. 돈 놓고 돈 먹게요. 확률 50%의 의미는 그거예요. 자, 이러면 지금 통 속에 공을 뽑기 전에 예상되는 값을 얼마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겠어요? 1억 9천. 굉장히 낙관적인 분이세요. 1억 9천. 이거 뽑을 가능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미래는 희망적이야. 아주 긍정적입니다. 예, 굿. 1억 2천. 왜 1억 2천이라고 생각하셨죠? 예,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지난 월요일 날, 지난주 주말쯤에 수업하는 데는 5천이라고 대답한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비관적인 사람이죠. 이렇게 될 가능성은 고려 안 하고 요거 뽑을 생각만 하는 거죠. 지금 확률이 뭐라 그랬어요? 반반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뽑을 수도 있고 저거 뽑을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인데, 합리적이라면 이러할 가능성과 이러할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뭐예요? 두 개의 평균이에요. 평균. 평균이 뭐예요? 평균.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는 거예요. 1억 9천 5천 다음은 2억 4천이잖아요. 1로 나면 1억 2천. 이게 뭔 뜻이에요? 이런 뽑기를 반복한다면, 1억 내놓고 이런 게임을 반복한다면, 처음에는 1억 내놓고 1억 9천 뽑았더라도 두 번째는 또 1억 내놓고 5천 뽑기도 하고 또 세 번째 또 1억 내놓고 1억 자꾸 반복하다 보면은 평균적으로 얼마 뽑게 된다는 얘기예요? 1억 2천을 뽑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감이 오세요? 반복하게 된다면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도 봤는가 하면, 원래 희한한 사람들 많이 봤어요. 이거를 제가 1억 3천 적었거든요. 여기를 1억 1000을 적었어요. 이거는 그러면은 지금 통 속에, 비통 속에 공을 뽑기 전에 얼마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냐 이 말이에요. 이것도 1억 2000이에요. 1억 2000. 이것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뽑다 보면은 한 번은 1억 3000, 한 번은 1억 1000 이렇게 하니까 얘도 평균이 얼마예요? 1억 2000이에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예상 수익률을 볼 때는 요 평균 가지고 예상 수익률을 따져요. 1억을 내놓고 평균적으로 1억 2천이니까 이 평균, 요거 가중 평균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가중 평균 또는 평균, 요걸 수익률 계산할 때 이걸 사용해요. 1억 2천인데 수익률이 몇 프로다? 20%다. 이거 수익률이 몇 프로다? 20%다. 둘 다 평균이 뭐니까? 둘 다 평균이 1억 2천이니까. 예? 자, 이럴 때 A를 하실래요? B를 하실래요? 1억 내놓고 뭐 하실래요? B?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라면 A라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성향을 바꿨어요. 성향을 바꿨어요. 지금 적응이 안 되고 있어요. 뭘 하실래요? 혹시 A 없으신가요? 여기는 이 모집단이 정상적인 집단이에요. 다른 곳에서는 정신세계가 남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꼭 A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려 40%까지 나왔어요. A라고 하는 사람들, 정신세계가 정말 남다른 사람들이에요. A와 B가 똑같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원래 처음 봤어요.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A와 B가 똑같다고 대답한 사람도 있었어요. 이 사람도 정신세계가 남다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게 똑같다고 보는 거죠. 이게 똑같으니까 위험을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셨을 때 어떤 게 더 위험해요? A가 더 위험하잖아요. 위험을 안 보는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원래 처음 봤는데, 저도 한때는 이걸 생각한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거 계속 반복하면은 A통석에 걸 반복해서 뽑는 거나 B통석에 있는 걸 반복해서 뽑는 거나 똑같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거는 돈이 많으면 그럴 수 있죠.
지금 나는 돈 1억밖에 없고 A통 또는 B통 속에 한 번 뽑을 기회만 있는 거죠. 그랬을 때는 대부분은 어디로 갈 것이다? B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A를 선택하는 사람을 우리는 위험 추구형 그래요. B를 선택하는 사람을 위험 회피형 또는 혐오형 그래요. 위험 회피형, 위험 혐오형, 위험 요거 위험 추구형, 위험 선호형, 위험 애호형 그래요. 애호형. 자,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A와 B가 똑같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위험 중립형 그래. 위험 중립형. 위험 중립형. 위험을 안 보는 사람들이다. 자,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위험 회피형이에요. 위험 회피형. 자, 그래서 시험 칠 때까지는 여러분이 위험 추구형이라 해도 시험 칠 때까지는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양심을 속이더라도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시험 칠 때까지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위험 회피형. 그래서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린다면 수익이 똑같으면 위험이 큰 거 할래요? 작은 거 할래요?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위험이 작은 거 이렇게 해야 돼요. 위험이 큰 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수익은 똑같은데 위험이 더 크잖아요, 얘가. 맞나요? 위험이 더 작은 거 이렇게. 그게 이제 보통의 사람들을. 자, 일단 이렇게 하고요. 자, 여기서 그러면 위험이 더 큰지 작은지를 어떻게 알까요? 이거는 이제 수익률이 똑같다는 거는 평균 보고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평균 보고 수익률 같은 건 알 수 있는데 뭘 보고 위험이 더 큰지 작은지 알 수 있을까요? 여기 1억 2천을 여기다 적어볼게요. 1억 2천을 여기다 적어보면은 1억 2천에서 이쪽으로 얼마 떨어져 있어요? 이쪽으로는 이것도 7천이죠. 1억 천에서 이쪽으로 얼마 떨어져 있어요? 1억 2천에서? 1억 2천에서? 바로 그거 보고 알 수 있어요. 이쪽 있네. 요 놈은 아래 위로 모두 7천 떨어져 있죠. 요건 아래 위로 1000 떨어져 있죠. 요 크기 보고 우리는 위험의 크기를 파악하는 거예요. 평균치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크면 위험이 큰 거예요. 진폭이 큰 거죠. 작으면은 위험이 작은 거예요. 진폭이 작으면 위험이 작은 거. 됐습니까? 근데 요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요 노란색으로 쓴 거를 표준 편차라 그래요. 표준 편차. 표준 편차를 제곱하면은 분산이라 하거든요. 여러분들 예전에 다 배웠을 테지만 다 까먹었겠죠. 근데 굳이 저런 거는 계산은 안 해도 되니까 개념만 알면 돼. 아, 표준 편차나 분산을 보고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다? 위험을 알 수 있다. 평균을 보고 뭐를 알 수 있다? 수익을 알 수 있다. 이것만 이제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알면 돼요. 앞으로 투자론에서 표준 편차나 분산이 나오면 뭔 뜻이에요? 위험이란 뜻이고 평균이란 단어가 나오면은 수익이란 뜻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어려운 것이 있고요. 낯선 것이 있죠. 낯선 거는 어려운 거하고 구별해야 돼요. 어려운 거는 이걸 이해하려고 했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어려운 거고요. 이해는 됐는데 낯설은 거는 반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버리면 되는 거지만 낯선 거는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개념을 알게 됐으면 그거를 이렇게 익숙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번역을 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요거는 표준 편차가 7000이고 요거는 표준 편차가 1000. 위험이 7000, 1000 이렇게. 앞으로 이거 계산은 안 할 겁니다. 계산은 안 하고 개념이 이제 위험이다, 수익이다. 그래서 위험은 뭘로 측정한다? 표준 편차나 분산으로 측정을 한다. 그 다음에 수익은 뭘로 측정한다? 평균으로. 수익 또는 수익률은 가중 평균, 가중을 생략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평균을 측정한다. 됐죠? 자.
자, 일단 이번 순환 이제 위험 수익 개념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242쪽에 가시면은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가 나와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243쪽에 부동산 투자 위험의 유형 및 수익률 중에서는 부동산 투자 위험의 유형은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거니까 지금은 패스하고요. 이런 개념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하면 되니까요. 수익률로 가보세요. 수익률. 자, 위험은 이렇고 위험은. 위험은 이렇고요. 수익률에서 우리 교재에 244쪽에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죠. 그다음에 246쪽에 가시면은 요구 수익률이 있어요. 자, 그 정도 이제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수익률 중에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요 개념 구분하는 거예요. 이거 의외로 이거 한단 오랫동안 이거 구별을 못하면은 어려워요. 이거 헷갈리기 때문에 이거 앞으로 이걸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자, 이 기대 수익률이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이렇게 번역해서 생각하세요. 기대 수익률은 예상 수익률. 그럼 A의 예상 수익률이 조금 전에 A의 수익률이 20%죠. B도 수익률이 20%잖아요. A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 요게 기대 수익률이에요. 오늘 개념 구분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자, 아까 이제 A 할래요, B 할래요 했을 땐 당연히 대부분 B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요거는 지우고 A만 놓고 물어볼게요. 질문할게요. A만 놓고. 이제 A의 예상 수익률이 20%예요. A의 예상 수익률이 20%예요. 위험은 이런 정도고요. 자, 그러면은 자, 요것만 놓고 물을게요. 이거 A라는 거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A하고 B하고 뭐 할래요 하면 거의 대부분은 B를 한다고 하겠죠. 근데 A를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하면은 안 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평가를 해 볼게요. 속 마음을 평가를 한다면 이 정도의 위험에 이 정도의 수익률은 좀 적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또는 이 정도의 수익을 얻기 위한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라는 그 서로 해석할 수 있지 않나요? 맞죠? 제 해석이 맞죠? 그러면 이걸 좀 올려볼까요? 7천으로. 7천으로 올리면 평균이 1억 3천이 될 거예요. 더하면 2억 6천이니까. 맞나요? 그럼 여기가 1억 3천이니까 30%가 될 거고 떨어진 거리는 6천만큼 떨어지겠죠. 위험은 좀 줄어들면서 수익률은 좀 커졌죠. 맞나요? 이 정도면 하실 생각이 있어요? 아니,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쯤은 한다고 얘기를 해야 그 다음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는 거예요. 자, 아까는 안 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속 마음을 평가를 해볼게요. 아까는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위험 부담에 비해서 수익이 적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한다는 거는 그 위험 부담에 비해서 수익이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위험도 지금 차이가 났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는데 위험도 똑같다고 치자고요. 그냥 위험도 똑같다고 치면 이걸 두 개 다 올리면 돼. 이게 이걸 2억으로 올리고 2억으로 그리고 여기가 30%가 되려면은 여기가 6천 하면 돼. 6천 이렇게 그러면 평균 1억 3천 되죠. 1억 3천에서 이쪽으로도 7천, 이쪽으로도 7천. 수익률은 올라갔죠. 위험은 똑같이 7천이에요. 위험을 똑같이 유지를 하고 위험은 그대로 유지하고 수익률을 올렸을 때는 이제는 한다라고 했다면 똑같은 위험인데도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한다. 이 소리는 아까 수익률이 20%일 때는 안 한다 그랬다가 수익률이 30%일 때는 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 속마음에는 20%와 30% 사이에 무슨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서 아까는 그 기준을 미달하니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기준을 넘어선 거예요. 자신도 몰라요. 정확하게 몇 프로인지는 그냥 느낌으로 가질 수 있는 그 숫자. 그러지 않을까요? 그 숫자가 바로 2분의 요구 수익률이에요.
그 숫자 여고생이래라고. 근데 지금 얘기 안 한다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정도인데도 나 안 한다. 그런 사람들은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기준이 30%보다도 높은 거예요.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기준이 30%보다 높은 사람은 이거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이 정도 위험 부담을 하기 위해서 이 30%의 수익을 얻으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게 무슨 수익률? 요구 수익률이에요. 그럼 요구 수익률은 사람마다 어때요? 달라요. 달라요. 제가 억지로 시켰지만 사실은 요구 수익률은 30%보다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이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이 계산하든 제가 계산하든 어떻게 나와야 돼요? 똑같이 30% 나와야 되겠죠? 아까는 20% 나와야 되고. 이건 누가 계산하든 똑같이 나와야 돼요. 이거는 무슨 수익률? 객관적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할 때는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기준을 넘어서야 하지 않나요? 맞잖아요. 내부적으로 판단한 그 자기 속마음에 판단하고 있는 그 기준을 넘어서야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커야 되는 거예요? 뭐가 더 커야 투자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는 속으로 생각한 판단 기준이 요거고,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판단 기준이 요거고, 요거를 넘어서야 투자를 한다고요. 맞나요? 이게 뭐예요? 셋째, 이거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이거. 당연한 얘기라고, 이게. 근데 그거를 까먹는다고요. 이게 자기가 속으로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판단 기준이 되는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이라는 걸 자꾸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걸 까먹지 않아요. 내가 속으로 생각하는 기준이 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요구 수익률. 요걸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하면 채택하는 거고요. 그럼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속으로 판단하는 기준보다 낮으면, 기대 수익률이 더 작으면 해요 말아요? 안 하는 거죠. 기각한다 그래. 기각. 버린다. 같을 때에는 한다 그래요. 한다. 일단은 같을 때는 그 기준이 만족은 된다는 뜻이에요. 딱 최소한의 기준은 만족이 된다. 그래서 같을 때는 채택한다. 자, 오늘은 이제 요 정도 수준 비교하는 거예요. 위험과 수익 비교하는 거는. 자, 오늘 화폐 시간 같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어렵겠고요. 포트폴리오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투자론에 들어와서 지렛대 했어요.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이려고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낮아질 수도 있다. 정의 지뢰, 부의 지뢰. 가장 키포인트는 남의 돈 사용하는 이자율이 얼마나 싼 이자인지에 결정되는 거예요. 다음에 위험과 수익에서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치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다. 위험을 측정할 때는 표준 편차나 분산으로 측정하고 수익을 측정할 때는 평균으로 측정한다. 가중평균. 예, 그리고 동일한 수익일 때 위험이 작은 것 선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보통의 사람이고 위험 회피형이다. 예, 동일한 수익일 때 위험이 큰 걸 선택하는 사람은 위험 추구형이다. 이런 사람들은 예외적이다. 위험 중립형도 있다. 예외적이다. 그다음에 수익으로 넘어서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 우리가 계산해서 나오는 이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고, 투자자가 주관적으로 속으로 생각하는 기준이 되는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이라 한다. 그 기준되는 수익률보다는 어때야 돼요? 높아야 하는 거죠. 자기가 속으로 생각하는 그 기준이 되는 것보다는 높아야 투자하는 겁니다. 됐나요? 이제 의사결정 기준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오늘 마지막은 포트폴리오. 자, 포트폴리오 들어보신 적 있나요? 포트폴리오는 이제 영어 단어만, 그냥 영어 사전에서 포트폴리오를 찾으면 그냥 목록이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리스트. 자, 이 주식시장에 설명하는 이론이 이 부동산 이론, 부동산학개론에 두 군데 나와요. 두 군데. 한 군데가 아까 효율적 시장 이론, 지난주 복습했는데 나오고요. 또 하나가 요거 포트폴리오예요. 포트폴리오는 원래 주식시장에서 나왔던 이론인데 요거를 부동산 시장에도 적용하려는 거예요. 이제 부동산 투자할 때도 이제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줄이는 개념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를 들어가기 전에 그런 이제 단어 하나만 좀 설명하고 들어갈까요? 나머지는 쭉 넘어서서 포트폴리오에서
257쪽에 보시면 평균분산결정법이라고 하는 거 있죠. 평균분산지배원리 괄호 속에 그렇게 돼 있죠. 자, 조금 전에 평균이 뭘 뜻한다 그랬어요? 수익을 뜻한다. 수익률 또는 수익. 다음에 분산은 위험을 뜻한다 그랬죠.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아마 평균분산결정법이라는 이런 용어는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자, 이게요, 어려운 게 아니고 낯선 거예요. 여러분, 다시 질문 드릴게요. 수익이 똑같다면 위험이 큰가 할래요? 적은가 할래요? 위험이 작은 거. 위험이 똑같다면 수익이 큰가 할래요? 작은가 할래요? 큰 거. 다들 그렇게 대답할 거 아니에요. 요렇게 의사결정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요렇게 의사결정하는 거를 평균분산결정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평균분산결정법이라고 표현하는 게 낯설 뿐이지 여러분들은 당연히 질문하면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낯선 거하고 어려운 거는 구별하라고요. 이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낯선 거죠. 그럼 앞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번역을 해서. 평균분산결정법이 뭐예요? 그러면은 동일한 수익일 때는 위험이 작은 거 선택하고 동일한 위험일 때는 수익이 큰 거 선택하는 의사결정 방법을 평균분산결정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 어려운 거하고 낯선 걸 구별해서 어려운 거는 버리면 돼요. 낯선 거는 이렇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아무튼 그리고 평균분산 지배원리라고 돼 있죠. 평균분산 지배원리 괄호 속에 타이틀의 괄호 속에 그 누가 누군가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 257쪽의 메뉴의 타이틀 옆에 괄호 속에 있잖아요. 누가 누군가를 지배하는 건데 동일한 수익일 때는 위험이 작은 놈이 지배를 하는 거고요. 동일한 위험일 때는 수익이 큰 놈이 지배를 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놈이 그 놈이에요. 됐죠? 자, 지금은 이제 그 단어만 좀 체크하고 지나가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나중에 하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260쪽에 포트폴리오 나와요. 자, 이 포트폴리오의 개념은 분산 투자예요. 이게 이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런 이제 표어가 있거든요. 저기 용어가 있는데 엎질러 버리면 한꺼번에 다 깨져 버리죠. 이거는 이제 260쪽에 있죠. 260쪽에. 근데 뭐 어차피 지금 교재 봐야 별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은 대략적인 걸 소개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교재 보면은 굉장히 이제 많은 양이 복잡하게 있으니까요. 그 개념을 듣고 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분산 투자인데 이 분산 투자를 통해서 얻으려는 효과는 위험을 줄이는 거예요. 위험을 줄이는 거. 분산 투자에 통해서. 자, 근데 애석하게도 모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1억어치 어떤 종목에 몰빵 투자하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안 좋아서 2천만 원만 남겨놓고 8천만 원을 팔아서 2천씩 다른 종목 네 가지를 샀어요. 그래서 총 다섯 종목으로 분산해놨어요. 그렇게 해놨는데 간밤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대요. 아침에 시작할 때 어떻게 될까요? 그 분산했는 것만 내려가요? 다 내려가요? 원래 것만 내려가요? 다 내려가죠. 그러면 이거 분산 안 하고 원래대로 갖고 있어도 쭉 빠질 것이고 지금 분산해도 다 쭉 빠질 것이고 이런 종류의 위험은 줄일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종류의 위험은 줄일 수가 없어요. 왜? 다 똑같이 영향을 미치니까. 모든 종목에 다 똑같이 영향을 미치는 이런 종류의 위험은 줄일 수 있다 없다? 줄일 수 없어요. 근데 분산을 했는데 한 종목에만 한 게 아니라 분산을 하고 그 지난 밤에 원래 갖고 있던 그 회사가 불이 홀랑 났대요. 근데 마침 그 전날 불나기 전날 나는 2천만 원만 남겨놓고 나머지 8천만 원은 다른 데로 분산해놨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때요? 천만? 다행이죠. 1억 다 날리는 게 아니라 2천만 원만 날리는 거죠. 이렇게 그 회사가 불이 날 위험 또는 그 회사가 소송이 붙어서 지게 될 확률 막 이런 것들 이런 위험들은 모든 회사가
똑같이 발생하는 위험이에요. 그 회사만 발생하는 거예요. 그 회사만 발생하는 그런 종류의 위험이죠. 이런 것들은 위험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됐나요? 근데 그거를 이제 표현하는 용어가 있어요. 그 용어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체계적 위험이라고 그러고요. 하나는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그래요.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체계적이라는 게 뭘까요? 체계적이라는 게. 요놈, 저놈, 저놈 똑같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면 뭐예요? 똑같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어요? 체계적이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어떤 데는 영향을 미치는데 다른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또는 반대로 영향을 미친다거나 어떤 때는 조금 영향을 미치는데 다른 데는 많이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들은 체계적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때는 들쭉날쭉이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비체계적이라고 그래요. 그는 분산 투자를 통해서 줄일 수 있는 위험은 무슨 위험? 비체계적 위험이다라고 그래야 돼요. 이것만 알아도 지금 10년 동안 질문한 것 웬만큼 좀 맞출 수가 있어요. 엄청 많이 질문했단 얘기예요. 요거는 줄일 수 있다요. 줄일 수 있다. 요거는 줄일 수 없다. 체계적으로 줄일 수 없다. 똑같이 영향 미치는 거. 이걸 머릿속에 기억하라고요. 똑같이 미치는 거는 체계적이라는 거. 체계적. 그 상황을 생각해야 돼. 그래야 용어가 안 어려워요. 똑같이 영향을 미치는 거는 분산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이것도 떨어지고 저것도 또 다 떨어지니까. 근데 비체계적 위험은 여기는 이렇게 미치는데 다른 데는 이렇게 미치겠나. 이렇게 들쭉날쭉한 거는 줄일 수 있다 없다?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분산 투자를 통해서. 이해되시죠? 일단 이해가 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이해가 안 됐을 때죠. 지금 이해가 돼도 집에 가면 다 까먹는데. 아니 집에 가기도 전에 다 까먹어요. 저기 문 나서면서 다 까먹어요. 저게 이제 망각의 문이라고 보시면 되죠. 예, 나가서 이제 포맷돼서 돌아와서 다시 채우고 이렇게 포맷되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채우고. 사실은 예, 공부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누가 그래요? 예, 콩나물 시루 물 붓기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물 부으면 물 다 빠집니다 이게. 근데 콩나물은 잘하죠. 예,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예, 그런 심정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예, 나중에는 결국은 예, 자라 있을 겁니다 이만큼. 자, 아무튼 이런 거고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이 위험을 가능한 한 많이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가능한 한 많이 줄이는 게 좋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많이 줄이는까요? 자, 제가 1억어치 삼성중공업 주식을 갖고 있다가 분산해야 된다는 생각에 반 틈을 팔아서 현대중공업을 샀어요. 좋은 방법이에요. 별로 좋은 방법 아니에요. 지금 세계 그 수출이 뭐 둔화되면 세계 경제가 지금 이 양국이 싸우면서 미국, 중국 이 세계 물동량이 줄어들어요. 배를 만들 필요도 별로 없어. 그러면은 삼성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이나 수주 실적은 별로 안 좋은 거는 마찬가지일 거다 이 말이죠. 예, 그럴 때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두 개의 다른 투자가 있을 때 혹시라도 이제 얘도 예상 수익률 5%, 얘도 예상 수익률이 5%예요. 근데 얘가 잘못돼서 2%가 됐을 때, 얘가 잘 돼서 8%가 되면은 벌충을 하면은 뚫다 평균하면 5%가 되겠죠. 얘가 잘못돼서 2%가 됐을 때, 얘가 잘 돼서 8%가 되면 이것도 벌충해서 평균 5%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안정된 5%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쪽에 몰빵 투자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얘가 전부 다가 2%가 되거나 전부 다가 8% 되거나 그럼 얘가 전부 다가 2%가 되면 전부 다 8% 이렇게 되겠죠. 근데 움직임의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될 때는 서로 벌충을 해서 안정된 5%를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의 수익률의 변동이 같은 방향이 좋다는 얘기예요. 반대가 좋다는 얘기예요. 반대 방향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익률이 가능한 한 요거를 많이 줄이기 위해서는 수익률 변동이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실제 우리 예, 살펴보면은 이런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예, 잘 눈에 띄지 않지만 옛날에 기름 보일러 많던 시절에
그 단독주택 지역을 예, 다녀보시면은 옛날에는 조그만 유조차가 많았어요. 조그만 유조차. 집집마다 기름 넣어주는 유조차. 어릴 때 보신 적 있나요? 근데 조그만 그 유조차가 다니는데 그 집들이 겨울에는 벌어 먹고 살지만 여름에는 뭘 먹고 살아요? 기름이 안 팔리는데. 여름에는 뭘 팔까요? 여름에는 얼음 팔아요. 얼음. 기름집에서 얼음 판다고요. 여름에는 얼음이 장사가 잘 되는 거고 겨울에는 기름이 장사가 잘 되는 거죠. 수익이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되잖아요. 겨울에 기름 수익 커지지만 얼음 수익은 떨어지는 거예요. 여름에 기름 수익은 떨어지지만 얼음 수익은 커지는 거죠. 이렇게 반대로 움직여야 그게 이제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 사람들이 이거를 몰라도 먹고 살려면 당연히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분산 투자는 수익률이 서로 반대가 되도록 하는 게 효과적이다. 됐습니까? 자, 요 정도까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것은 그 포트폴리오에서 그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261쪽 있죠. 그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리고 263쪽의 상관계수 좀 복잡한 내용들은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드리지 않은 용어들은 난이도가 높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은 것들은 일단은 빼고 일단 어떤 개념들이다라는 정도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고요.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릴 계획이었는데 약간 늦어져서 이제 다음 주에 이 내용들하고 바로 금융론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감정평가론까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S였습니다. 감사합니다.